아, 이기씨, 오랜만이에요. 네, 자리뵙고 또 뵙네요. 그러니까요, 우리 더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요. 네. 아, 일단은 우리 이재씨는 사실은 화제 인물이었어요. 정말 그 남자와 여자를 오가는 정말 그 경이로운 또 그런 발성으로 화제가 됐었는데,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, 노래를? 제가 네. 초등학교 때, 초등학생 때까지는 그래도 네. 음역대가 높아가지고 막 그냥 남자 목소리를 불렀다가 네. 이게 또 중학생 딱 올라가니까 그때 변성기가 온 거예요. 보컬링 잘못해서 이러면 내가 노래를 이도부터 못하겠다. 그래서 여자 길 연습했어요. 중학생 때. 그래서 둘 다 하자. 네.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. 그쵸. 네네. 제가 노래에 굉장히 애정이 많습니다. 그러네,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미스터 트롯도 어떤 동기가 그런 어떤 애정과 그래서 나가게 된 건가요? 저는 이제, 사실, 꿈이 가수였어요. 근데 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네 일찍 가수의 꿈을 접었고 공장에 다니다가 우연치 않은 계기로 저희 미스트롯에 나오셨던 네, 카페 여사장 공소원 선배님을 만나가지고 네, 아, 그 미스트롯 공소원 씨 네, 아, 네. 이렇게 우연히 또 발탁이 돼서 미스터트롯을 준비하고 이렇게 빠르게 가수의 길로 들어왔습니다. 참 인연이라는 게 알 수가 없는 네. 것 같습니다. 네. 그 방송 후 어떻게 주위의 반응은 어땠어요? 사실 많이 네. 알아볼 줄 알았어요. 실검에 막 2등까지 올라가고 막 그랬는데 제가 분장을 안 하면 몰라보세요. 아, 그럴 수 있겠다. 꽃이라도 하나 달고 와야 되는데. 너무 너무 화려하니까. 네. 되게 특이하잖아요. 그렇죠. 밖에서 보면 그냥 시골 청년. 아유, 충분히 멋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네. 그 동료들 중에서 미스터 동료들 중에서 연락하고 지내는 분 있어요? 꽤나 있습니다. 누구랑 지내셨나요? 일단 저희 영웅이 형, 네. 그리고 찬원이, 네. 유영탁이 형, 네. 그리고 저기 정민호 네. 선배님, 차마 형님이라고 못하겠어요. 그쵸? 네. 네. 나이 차이가 좀 나니까. 네. 그리고 우리 성용하님과, 네네. 네. 그리고 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좀 많은데 다 얘기해서 못한 점 좀 네. 죄송하게 생각하고요. 네. 오늘 이렇게 스페인마을에 왔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을 해외로 여행을 보내드린다. 그러면 어느 나라를 추천해드릴까요?